My name is Young Mi Park. 저는 영국 북쪽에 살고 있고요. 저희 남편과 애들 세 명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네, 전 옛날 기억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 가끔씩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고. 근데 그때가 그 기억이 제가 공부했고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기억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먹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꿈은 항상 교사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북한에는 여자들이 직업이 제일 좋은 것이 교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존중받는 직업이었고. 항상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사람들 얼굴은 항상 맑고.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모습하고 저하고 생각하면 저는 학생들이 마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앞으로 살 일에 대해 서 있잖아요. 그 빚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집으로 빚쟁이들이 말하자면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시기를 저희 어머니 친척들이 중국 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중국 친척 만나러 가신다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니까 집에 지금 아버지와 저하고 남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매일마다 집에 와서 행패를 하거든요. 집에 가정물 맞추고 집에 가전제품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 보기 영 말하자면 한 우울증 그런 거 같은 거 걸리셔갖고 밖에 나가기 그래 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갖고 막 이렇게 있는데 누구 하나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 없는데 저희 동생이 그때 군대에서 또 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군대에서 군관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희 동생이 어디 있는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희 동생이 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한 새벽에 들어와서 12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문을 여는데 동생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처참해 갖고요, 있잖아요. 제 동생이 아닌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절하시죠,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있잖아요. 저 놀랐어요.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 이름 못 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는 이제는 병이 있으니까 더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 동생을 네가 꼭 살려라. 제가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야 우리가 어디를 도망치든지 도망쳐야지 빨리 그런 말씀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결국 마지막 가는 길도 저희가 지켜 못 드리고 진짜 마지막 가는 길엔 그래도 관 하나라도 있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가서 어디 묻힌지도 모르고요. 네, 그때까지는 저도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저도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있고 한 가족이 같이 살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하고는 다르게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계속 제가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아픈 기억밖에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그래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같이 살면 안 되는 거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 네가 가야 돈을 받아야만 네 언니가 살수 있고 동생이 살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돈 4천 원에 제가 팔렸거든요.
저 그때 엄마 생각했거든요. 또 이전에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애 예정일도 얘기했고 했거든요. 그제 생각에는 그 예정일 맞춰서 엄마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더라고요. 너무 그때 정말 그때 애 낳는 아픔보다도 그 아픔이 너무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산 생활에는 뭐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진짜 뭐 너의 같고 뭐 진짜 그런 생활이었지. 아마 제가 저희 저 큰애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욕망도 생기고 북한에 잡혀갔다가도 저애 때문에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저도 후에 만난 사이고 처음부터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이가 아니고 또 저희 아들도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저희 보고 말해요. 그런 가족은 깨지기가 쉽다고 남편들이 애를 자기 이제 만약에 남편이 애가 생기면 남편들이 애를 그런 애처럼 안 취급한다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항상 남편한테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남편이 아마 그런 제 고민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이 저걸 만들었어요. 서로가 믿어주면 가족이 화목하고 즐겁다고.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각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저희 애들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 바로 저희 지나온 흔적이 남겨 있는 것이지 않아요. 네. 뭐큰 애를 보게 되면 저희 아픈 마음이 있던 것이고 작은 애를 보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고 또 우리 막내 애를 보게 되면 지금이 가정이 선 것이잖아요. 지금이 저희가 그러니까 지나온 흔적들 같아요. 제가 뭐 혹시 힘들고 할 때게 되면 아버지가 꼭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오시면 제가 힘들고 아프던 마음도 그때는 없어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꿈에 계속 오시는데 올 때게 되면 영좀 이렇게 화폐하지 어떤 안 그리 하는 인상으로 항상 오셨어요. 저한테 제가 항상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지금 꿈에 오시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오세요. 지금은.